원장님께서 보시는 그 암의 원인은 이 자율신경 기능이 이제 고장 난 거네요. 네, 고장 난 거죠. 그거는 모든 질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느냐? 물론 이제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각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잡고는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감염, 균이 뭐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더 떠나서요. 우리 몸에서 그냥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원인. 그러니까 균이 들어온다고 다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들어와서 그런 조건이 되니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것부터 요즘 현대인들이 만연하게 앓고 있는 만성질환, 뭐, 당뇨, 혈압, 뭐, 그 다음에 비만, 고지혈증, 뭐, 그 다음에 자가 면역질환, 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질병들이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내 몸의 장기들이 그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혈액순환이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뚜렷하게 딱 가지고 계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잘 아시게 되는데요. 이 혈액과 순환 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혈액은 좋은 게 충분히 들어있어야 되고요. 나쁜 게 적게 들어있어야지 좋은 혈액이죠. 이것이 잘 돌아야지 됩니다. 근데 좋은 걸 집어넣어주고 나쁜 걸 빼준다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영양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순환이라는 것은 뭐 한의사 선생님들만 좀 이야기를 뭐 하죠. 뭐 기가 잘 돌아야 된다, 뭐 혈액이 잘 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순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출혈이 많아가지고 순환이 잘안 돼요. 뭐 혈관이 막혀가지고 순환이 잘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순환의 개념들이 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을 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의 문제와 영양적인 측면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자율신경 기능의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혈액순환이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액의 성분이 나쁜 거는 뭐그 혈액에 구성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피가 뭐 걸쭉하다거나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뭐 활성산소가 많다, 만성염증이 많다, 뭐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요즘 뭐뭐핫 이슈가 되고 있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너무 높다,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 혈관이 좁아진다거나 혈관에 뭐가 뭐 꼈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안 도는 것이 문제거든요. 순환이 뭐 셔틀버스처럼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 자체가 대부분 물 성분인데요. 물 성분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안 돌게 되죠. 그게 물이 만약에 많으면 이만큼 혈관이 유지가 될 텐데요. 물이 없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이제 안 차게 되는데, 내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이제 생활을 좀 좋게 해서 물을 충분히 채워주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꽉 쪼고 있는 힘 때문에 또못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이제 교감신경이 혈관을 또 수축하게 만들거든요. 이러면 잘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혈액이 지나갈 때 항상 이렇게 상처가 생기거든요. 지나갈 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가 자꾸 이제 끼어요. 우리가 딱지 앉듯이, 딱지 앉는데 또 앉고 또 앉고 계속 앉으면 딱지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혈관들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흉터도 보면 딱딱해지듯이, 그게 바로 동맥 경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름 있는 혈관이 혈액순환을 차지하는 것 중에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동맥 경화할 때 맨날 우리가 검사하는 게 경동맥 검사인데요. 그런 경동맥 검사, 뭐 심장 혈관, 뇌혈관, 대동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름 있는 혈관들인데, 그게 1%, 나머지 99%는 모세혈관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름 있는 혈관에서 동맥 경화가 생겼다. 그러면 99% 모세혈관은 이미 망가진 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맥 경화로 경동맥이 조금 두꺼워졌어요. 이러면 아, 조금 두꺼워져서 뭐 근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99% 그럼 모세혈관은 망가진 데가 많고 혈액순환 잘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것들을 좀 더 집어넣어주고 나쁜 것들을 빼주고 네. 순환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교감신경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이런 이제 치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과 혈관이 나빠지면서 이제 드러난 증상 중에 하나가 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원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암 종양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암 종양은 이제 이미 드러났으니까 그거는 긴급 조치를 하는 거고 네. 궁극적으로는 혈액과 혈관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게 암 전문의를 이제 계속 할 때는 네. 저도 이제 암 세포를 없애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암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네. 암이 다시 생기면 생명이 진짜 위협을 받고 이렇게 네. 때문에 암을 없애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책을 보는데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생긴대요. 네. 그러면은 이게 수천 개씩 생기는 암을 어떻게 매일 없앨 수가 있겠어요? 매일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사실 그리고 또 이걸 다 없앤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쉬고 싶지만 이 방 안에 네. 그 먼지를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유방암을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치료라는 것이 완전히 원인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네.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진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원인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유방암으로 이어지고 네. 유방으로 이어졌는데 원인들을 없애지 못하고 결국은 혈액순환을 좋지 못하게 만들면 이 사람은 언젠가 위험에 또 빠지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방암도 암이지만 그건 이제 현대의학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뭐 잘라버린다든지 항암치료 한다든지 방사선 뭐 이렇게 다 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원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해주면 이분은 결국 재발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재발이라는 공포가 유방암이 안 생긴다라는 네. 걸로 끝나지 않고요. 전신 건강 자체가 좋아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전신이 좋아지는구나.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신이 나빠져가지고 전신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방암이 생기는구나라고 재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방이 유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죠. 그럼 이제 혈액과 혈관의 중요성을 이제 어느 분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혈액 관리, 혈관 관리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 혈관 관리는 이제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은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저절로 이제 잘 되게 되려면요. 네. 산소가 잘 이게 쓰면 되거든요. 산소를. 네. 산소를 잘 쓰면 되는데, 이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벌써 21%의 산소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산소를 충분히 활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또 내뱉는 곳에서도 이제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1% 산소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충분한 양을 써야지 되는데 이걸 일단 기본 많은 분들이 못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러지 비염부터 콧구멍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첫 번째는 네. 또 만성 탈수가 있으면 코딱지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점막이 이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만 잘 이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코딱지가 붙어 있고 부어가지고 계속 콧물이 흐르고 있고 이러면 숨을 못 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폐로 이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공기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갈비뼈가 서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폐라는 것이 이제 숨을 쉬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벌어지고 그다음 푹 내쉬고 쭉 벌어지고 푹 내쉬고 이게 이제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횡격막이 밑에서 당겨줘야지 돼요. 네. 이게 당겨주고 갈비뼈는 늘어나고 이게 현대인들은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느냐? 그게 1.5 거북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숨을 쉬고 죽지는 않은 정도예요. 네, 네. 아니지만 그 산소 자체가 충분히 들어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내 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혈관이 좁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도 별로 없는데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오는 산소가 별로 없네? 그런 상태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아. 만성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생기는 것도 생기는 것이지만 네. 잘 없어지질 않아요. 문제는 계속 누적이 되고 네.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먹는 음식과 같이 만나면 그게 지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 몸에서 물이 필요한 부위가 점점 줄어들게 물이 있어야지 되는 부위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지방에서는 또 염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언젠가는 비실비실비실하게 되는데 비실비실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도 진단을 못 내려요. 나는 힘든데 이게 진단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해보다가 저렇게 해보다가 시간만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덧 이제 질병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제 당뇨가 되고 누구는 고혈압이 되고 누구는 자가 면역이 되고 누구는 뭐 계속 감기를 수시로 앓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암까지 가게 되는 문제로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자세로부터 이게 암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다면 이제 일자 뭐 거북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자세의 문제니까요. 그런 자세가 문제들을 굉장히 일으키는데 일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네. 이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항상 네. 이게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든요. 네.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데 어느 날 봤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폐를 보려고 사진을 찍으니까요. 네. 근데 폐를만 보고 아, 이 사람은 폐질환이 있어 없어 폐에 문제가 없으니까 마취 전신 마취 해도 돼 안 돼 이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봤는데 거기에 척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다시 보니까 또 일자목이 또 문제네. 네. 근데 또 보니까 골반까지 많이 틀어져 있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목, 그 다음에 골반 틀어지는 분들이 현대에는 그러면 그 병 환자들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맞죠. 다 가지고 있으신데요. 네. 누구는 그 문제가 생기고 누구는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는 몸 상태가 됐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게 되는 것처럼 네.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로부터 오는 골격의 변화 그런 골격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자율신경의 이상 이것이 네. 건강에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되게 놀랍네요, 진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런 예.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 근골격계 이게 네. 이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물리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영양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어떻게 이제 이 피와 살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화학적인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신 상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마인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영적인 상태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서 좀 에너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게 기 빨린다 뭐 기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몸은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이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상태 또 이제 생명체라는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교회 다닌다고 사실 뭐 영적으로 다 막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지만 늘 불안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봐줄까 뭐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 내 하는 일이 왜 안 될까 이런 불안한 감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어요. 또 먹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조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고 맛있는 네. 거 먹고 눈에 띄는 거 먹고 막 이렇게 이제 지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편한 대로 이제 하게 되고 또 현대 생활 자체가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업무를 앞으로 숙여가지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밖에 없거든요. 옛날에는 뭐 농사도 짓고 뭐 사냥도 다니고 뭐 여러가지 이제 뛰어다니는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운전해가지고 가고 아니면 버스에 앉아서 맨날 유튜브 보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질병이라는 걸로 뻥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조금 더 펴고 내가 먹는 음식을 조금 더 가려서 먹고 내가 이제 스트레스에서부터 조금 더 해방이 되고 정신적인 상태가 좀 더 여유로워지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 영향 심리 중에서 이게 똑같이 3분의 1씩 중요한 거 아니면 그 중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아,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듯이 네. 몸도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되면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걱정을 한다고 걱정해서 지금 걱정입니까? 네,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게 네. 참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접어놓고 몸으로 약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무 형이 상학적이고 이게 개념적인 거에 관심을 갖다 보면요. 형이 하학적인 것이 하찮아 보일 수 네. 있겠지만 네. 이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개념적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개념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야지 다 개념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사랑이에요? 애인이 해주는 행동, 네네. 뭐 엄마가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 네.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일단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그런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지 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잘 만들어놨을 때 개념적인 것이 잘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몸이 건강해지면요, 네. 건전한 정신이 네. 만들어집니다. 내가 맞아요. 아프잖아요? 아침에, 와, 오늘 활기찬 하루! 네. 이게 안 돼요. 맞아요. 와, 맞아요. 힘든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은 음식 좀 가려 먹고, 그 다음에 자세를 좀 바로 하고, 간간이 이제 운동 같은 것들도 좀 해서 네. 체력을 키우자, 이런 겁니다. 그 수많은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보시니까 네. 이제 환자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의 뭐 아까 말한 대로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게 좀 네. 보이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꼭 낫더라.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 네. 아 이게 사실 본인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네. 처음 겪는 일인데 이것을 남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요. 예를 들면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근데 본인 몸 상태하고는 별로 맞지 않거든요. 이런 이제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치료 효과들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을 바꿔봐야 되겠다. 네. 내가 이제 뭐 이런 내 몸을 바꿔봐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이제 선생님과 상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가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더 훨씬 더 쉽게 많이 좋아지시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한테서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을 받고 진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자꾸 이제 넣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이제 힘들어져요. 또 두 번째는 자 여기까지는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숙제를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또 환자분들은 네. 자 설탕 밀가루를 다 끊으세요. 네. 뭐 300은 뭐 쌀밥까지 해가지고 다 끊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풀만 드세요.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9시에 무조건 자야지 돼요. 네. 이런 어려운 숙제들은 네. 너무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네. 그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실제로 해보면 그 오래 못 갑니다. 우리도 뭐 해봐서 알겠지만 옛날에 제 때는 뭐 4당 5락 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네,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떨어진다. 근데 이게 2당 3락이도 막 되고 이랬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장기전이에요. 이게 뭐 3개월 만에 원어민과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원 다 다녀보셨잖아요. 네, 네. 그 다 실패를 그쵸? 하니까 벌써 네. 20년, 30년 동안 영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네.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보고
꾸준히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내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 네. 그런 걸 실천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계속 검색만 하지 마시고 당장 하나부터 일단 해보세요. 그걸 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것이 채식이 됐든 뭐 당근 주스를 마시든 영양제를 먹든 뭐 운동을 하든 뭘 하시든 간에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 이제 원장님의 뭐 커리어를 보거나 뭐 이런 인상 경험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가장 힘든 환자는 어떤 환자예요? 아, 사실 뭐 또 명의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좀 감사도 드려야 네. 되겠고, 사실 좀 네.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환자는 네. 고집부리는 환자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이제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네. 이제 겪어서 당신도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나는 그거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안 되는 구실을 자꾸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되는 방향을 10가지 중에 난 다른 거 다 못하지만 한 개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이것부터 해볼게요 이런 분들은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릴 마음이 드는데 10개가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저도 사실 방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뭘 해보라고 권하면은 자꾸 변명하고 못한다 그러고 이러면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힘든 숙제를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당신은 지금 3개월 동안은 설탕 밀가루를 조금 끊으셔야지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는 또 고기도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이게 숙제 어려운 숙제를 계속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숙제를 좀 드리면 아 그거 이렇게 해서 못해요 저렇게 해서 못해요 이런 분들 제일 힘들어요. 이제 원장님과 이제 기능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기능의학이 정말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냥 뭐 길거리에 뭐 저는 뭐 암에 걸린 적 없으니까 제가 주의 깊게 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뭐 우리 병원은 기능의학으로 진료를 합니다라고 써 있는 건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이제 보통 뭐 유방외과 뭐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이 사람이 기능의학을 하는지 그냥 표준 치료만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좀 알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뭐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는 있는데 이런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현대의학 측면으로 완전히 이게 이제 인정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뭐 내놓고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은 없고요.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뭐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좀 드시는 걸 바꾸셔야 됩니다. 자세를 어떻게 하셔야지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 기능의학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이제 조금 알려진 게 이제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 그전에는 뭐 얘기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내놓지 않고 우리한테 오는 환자 좀 관심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설명하게 되니까 사실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만나보면은 뭐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나요 그러면?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죠. 어떤 게 좀 달라지냐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유방외과를 이제 만약에 갔다 그랬을 때는 그냥 검사만 하고 끝나요. 자, 6개월 뒤에 봅시다. 아니면 혹이 있으니까 제거를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은 앞으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셔야지 돼요. 라고 다른 멘트들이 되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진짜 말 그대로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내가 왜 여기에서 먹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이제 바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곳이에요. 아 그럼 좀 또 비싸나요 진료비가? 아니요 진료비 자체는 이제 괜찮은데 이 기능의학 검사가 이게 우리가 보통 검사들은 다 보험을 받지 않습니까? 뭐 혈액 검사만 하더라도 10,000원이면 내가 3,000원만 내고 이제 이렇게 진료를 볼 수가 있는데 기능의학 검사는 이게 다 본인 부담으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 다른 검사들이 있어요 또? 네 검사들이 있습니다. 장 상태가 어떤지 뭐 호르몬 수준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검사들을 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이 이제
본인 부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조금 비싸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유방암이라 하면은 이제 유방에 관련된 건 검사를 하면 되는 건데 이 기능이학은 어쨌거나 몸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른 뭐 장도 검사를 하고 전반적인 그렇죠.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뭐 중금속도 네. 검사를 해야지 되고 네. 그다음에 세포막 상태가 어떤가. 세포막이라는 게 우리가 오메가3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네, 뭐. 오메가3가 중요한 게 세포막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구성 성분이 암 환자분들은 되게 떨어지거든요. 네, 뭐 네. 그런 이제 구성 비율이 어떤가. 네. 그다음에 NK세포라는 것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세포의 활성도, 네. 그러니까 활동력은 또 어떤가 뭐 네. 이런 것들도 보게 된 거고요.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뭘 먹으면 좋을까? 음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몸 전체에 면역을 떨어뜨리고 만성염증을 만들어내고 장점막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뭔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이제 특이한 검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유방외과라는 걸 걸고 병원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아, 그건 그냥 제가 그냥 뭐 저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가서 아, 제가 지금 몸 상태 어떤지 궁금하다. 그래서 작가님 뭐 책이나 영상을 보고서 내 혈액과 혈관 상태를 좀 궁금해서 왔다. 네. 검사해 줄 수 있냐? 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만약 그렇게 알고 오시면 네. 말하기 훨씬 더 수월해져요.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런 설명들을 다 하게 되면 이제 과잉진료인가? 과잉진료 뭐 이렇게 이제 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요거 음식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요거 다음 생리 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뭐 요런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건강 관리 차원에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런 검사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기능의학 검사라는 거는 네. 사실 뭐 몇 개월에 한 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네. 물론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검사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전체적인 내 성향을 보는 거잖아요. MBTI는 네.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돼요? 아니요. 네,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네, 한 번 하면은 사실 네. 평생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검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검사 한번 해가지고 네. 좋아진 거를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요. 우리 몸 상태가 좋은 상태만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언젠가 또 나빠지게 될 거고 좋아졌는데 검사할 필요는 뭐 있어요? 네네. 언젠가 또 나빠지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예전과 비슷하게 나빠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볼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사실 뭐 부담이 되고 네. 비용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검사를 처음 받았는데 좋다 하면은 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식습관이라든지 네.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지금 상태로 충분히 건강하다는 게 보여주니까 네. 그 후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잘 없는 거고 네.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때 이제 그 검사지를 토대로 해서 네.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걸 뭐 주기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이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중금속을 뽑아내는 치료해야 되니까 진짜 다 빠졌는가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굳이 계속 검사해가지고 뭐 알아볼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럼 그 비용이 이제 궁금하시는데 그게 뭐 수백만 원이에요? 아, 뭐, 검사 종류가 많으면 수백만 원도 될 수가 있죠. 뭐, 검사 하나당 뭐, 20만 원도 네. 있고, 뭐, 40만 원도 있고, 80만 원도 있고, 뭐,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네. 네. 뭐, 내가 진짜 몸 구석구석까지 네. 샅샅하게 다 보겠다. 그러면 네. 진짜 몇백만 원 들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권장하는 그래도 그, 바운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요? 제가 이제 제일 권장하는 건요. 네. 일단 장 안에 균이 있나 없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균 중에서도 헬리코박터가 있는가 없는가 네. 또 소장 대장에 이상한 균, 뭐 곰팡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을 해서요. 네. 그런 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검사를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네. 이 네 가지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험 처리가 하도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이게? 네. 뭐 실비도 안 되는 거죠? 네, 실비도 안 되고요. 와, 그럼 부담이 좀 크긴 크네요, 네, 조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네.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 네. 진짜 부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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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사는 건 뭐 피를 한번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 검사 자체는? 피를 뽑기도 하고요. 네. 모발을 자르기도 하고, 뭐 아침 첫 소변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알아내는 거죠. 네.
그 작가님 책에 써 있던 그 C 플러스 스마트 치료법이란 건 어떤 건가요? C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컨벤셔널 메디슨, 그러니까 이제 현대 의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스마트한 방법을 좀 이제 붙여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네, 원인도 스마트하게 찾고 치료도 좀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해보자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랑 이제 비슷하게 스마트라는 거 하는 것이 S가 그 자율신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M은 점막을 이야기하는 건데 점막 중에 가장 넓은 점막이 이제 장 점막이다 보니까 장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겁니다. A 이거는 이제 호르몬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해야지 되고 호르몬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R은 이제 생각 사고를 리프레이밍 하는 건데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어떻게 질병과 연관을 시킬 건가를 보는 거고 T가 톡신,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방향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잘 해결을 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과 잘 접목시켰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게 C 플러스 스마트입니다.